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비쭈 부부입니다. 저희 드디어 결혼 4년 만에 인덕션으로 바꿨습니다. 우와, 예. 예스. 제가 이전부터 정말 너무너무 인덕션으로 바꾸고 싶었었어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작년에 바르셀로나 간 적 있었잖아요. 저희 한 달 살았을 때 썼던 그 집의 파구가 인덕션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살면서 처음 인덕션을 써봤는데 인덕션 이래서 쓰는구나 하고 느끼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님이 한국에 와서 인덕션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다가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전셋집이라서 포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무조건 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공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저희 집주인님한테 따로 말을 해놔야 될 정도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이 6.5cm 케이스를 끼워가지고 매립식이 아닌 약간의 거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매립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니까 아니 왜 이것을 그때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덕션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서 인덕션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덕션이 어떤 면이 좋은지 우리 부부가 인덕션에 반한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리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리 시간이 단축되는 것만큼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물 끓이는 것부터 달라요? 라면 하나만 끓여도 속이 터지는데 맞아 나 배고파 죽겠는데 사실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를 되게 헷갈렸었어요. 하이라이트랑 인덕션은 사실 겉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켜보면 알아요. 호일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이는 게 하이라이트고 인덕션은 그런 게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호일의 자기장이 3판 유리를 통과해서 냄비를 데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상판을 데우지 않고 냄비로 바로 자기장에 올라갔으니까 훨씬 빨리 끓는 거예요. 자기장이 오직 이 냄비만 데우니까 열 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이 더 빠르게 끓더라고요. 제가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요리를 했었었는데요. 뭐 찌개, 전골, 볶음, 카레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빨라. 특히 바람 불어도 요리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불 안 꺼지거든요. 가스 때보다도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만만치 않게 나오거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 열을 생각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죠. 가스비도 싸지는 않고 가스보다 더 빨리 끓기 때문에 조금 더 단축되는 그 시간? 그래서 뭐 진짜 많이 검색해보고 막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엄청 검색해봤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체감이 잘 안 될 정도? 그렇게 말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인덕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리가 쉬워진다는 건데 솔직히 요리 많이 안 하잖아, 그치? 잘하는데 하면 잘하는데 안 하는 거야. 네? 어쨌든 간에 일단 요리 해본 분들은 아실 것 같은 게 가스불은 강, 중, 약 이렇게 세 단계가 있잖아요. 강불만 쓰는 사람은 이건 초보예요. 그 다음은 이제 중불, 약불을 쓰잖아요. 이 중불, 약불을 쓰는데 저는 약불을 하려고 약불에 약불 단계가 필요할 때 있잖아. 약불이 좀 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불을 이렇게 하면 꺼지고 약불에서 중불 넘어가면 너무 세고 LG 디오스 인덕션은 1에서 9단계 그리고 터보 단계까지 총 10단계까지 있는데요. 이게 요리를 되게 쉽게 만들어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중불 그리고 약불 그리고 약불을 필요한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 조절이 되게 쉬워져요. 1부터 7까지가 약에서 중불이에요. 그 말은 약불에서 중불을 정말 섬세하게 다 터치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돈가스를 예를 들 수 있어요. 돈가스는 진짜 센 불에서 그 기름을 다 달군 다음에 좀 식혀가지고 중약불? 그 정도에서 돈가스를 은근하게 튀겨야 돼요. 좀 오랫동안. 근데 막 배고파서 마음이 급하면 막 그냥 튀기다가 튀기면서 이제 기름을 식히다가 막 겉에 막 다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약불이랑 중불 그 사이를 내가 미세하게 찾지 않아도 되고 그 약불이랑 꺼짐의 사이를 내가 찾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힘겹게 화력 조절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쉬워.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불 조절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실히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인덕션을 쓰다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에 열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쾌적하다는 건데 가스 쿡탑 같은 경우에는 불의 열이 냄비를 데우면서 바깥쪽으로 막 열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이 더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리하면 당연히
덥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요리하는 내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도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또 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에어컨을 켜다 보면 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에 계속 반복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에어컨 킨다고 해서 뭐 더운 게 시원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요리할 때. 다만 에어컨비가 나올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울 수밖에 없고 주변 공기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막 요리 한번 하면 밥맛 없고. 근데 인덕션은 좀 다르죠. 인덕션은 자기장을 활용해서 데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 냄비만 데워준다는 거예요. 주변에 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주변에 얼음을 올려놔도 얼음이 녹지를 않아요. 종이도 안 타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타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파스타를 넣으면 살짝 삐져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잘 탔었어요, 가스 할 때는. 타는 이유가 열 때문에 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덕션을 활용할 때는 전혀 탈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 겉으로 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냄비 자체가 뜨거워지는데 손잡이 같은 데라든지 그런 것들도 뜨거워지지가 않다는 장점이 있죠. 맞아. 즉 겉으로 열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주변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장점이 저희 부부에게는 그 어떤 장점들보다도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리할 때 안 덥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예요. 이렇게 화력도 좋고 그리고 요리하기가 좋은데 과연 인덕션이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LG 디오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14종의 안전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그 화재 안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전자제품에 있는 거의 모든 안전장치가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된대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팔 대고 있잖아요. 이거 켜도 돼요. 괜찮아요? 좀 떨려. 처음이야 사실. 사실 이렇게 하는 처음이거든요. 좀 무섭거든? 맞아요. 냄비 없음이라고 떠요. 이 냄비 없음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용 용기가 아니면 저절로 인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초부터 열이 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금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원 잠금 버튼 이외에 어떤 것이든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건데 집을 비웠을 때 아이나 고양이가 눌러도 켜지지가 않는 거죠.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나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빈 냄비를 여기다 놓고 터보 모드 돌렸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꺼지던데? 냄비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안전장치도 있어요. 여기에 그 타이머가 있어요. 활용에 따라서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조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잘 까먹는 게 행주 삶을 때 뭐 애기 젖병 삶을 때 아무튼 애기 거 삶을 때 제일 잘 까먹어요.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 빨래 돌리고 와야지 이러고 까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내가 몇 분간 삶아야지 하고 뭐 5분 이렇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끌었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또 반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60분으로 맞춰놓고 요리를 하다 보면 몇 분 정도 요리했는지를 파악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몇 분 정도 요리했는지 파악하고서 뭐 파스타 면을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찌개를 끓인다든지 물을 괜찮네. 끓인다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안전장치가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인덕션을 사용하다 보면 저같이 성격이 좀 깔끔하거나 그리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인덕션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청소할 때 너무 편해요. 예를 들어서 가스 쿡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틈이 많아요. 그 틈으로 음식물이 끼면 그게 또 탄단 말이죠. 잠깐만 냅둬도 이게 녹이 슬고 막 시꺼멓게 타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진단 말이죠. 그 산발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닦는다고 닦는데 이게 굳어버린 이 합체가 된 것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눌러붙고 타도 닦는 것이 너무 편해요. 전용 세제만 슬쩍 뿌리고 닦기만 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죠. 진짜 눌러붙었던 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살살 이렇게 문질러 놓고 그렇죠. 좀 기다렸다 닦으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이제 상판이 미라디오 글라스로 되어 있어요. 요리하다 보면 약간의 긁힘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긁힘에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런 긁힘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여질 수도 있고 항상 오랫동안 새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몇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가꿔야 할 가전이라는 느낌처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덕션 좋아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인덕션 전용 냄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굳이 고려하고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덕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인덕션 냄비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자석 패드 붙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애초에 신혼가전 그리고 혼수 같은 것들을 준비하실 때
인덕션을 미리 구매를 하시면, 그냥 인덕션 전용 용기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참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인덕션을 사서 냄비를 그 전에 샀던 거 버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인덕션을 사면서 인덕션 전용 냄비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LG 리우스 인덕션을 사용한 후기, 그리고 인덕션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인덕션 자체는 요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매우 유용한 가전제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주방 생활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덕션 구매하실 때 한 번쯤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고민해보셔서 여러분들만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부부이신 분들은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쭈미지 부부였습니다. 안녕. 안녕. 은우도 안녕. 안녕.